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선별진료소와 감염취약시설 등 코로나19 최전선 주요 거점시설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포천시가 코로나19 재유행이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3일 포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거점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백영현 시장은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는 다수가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설 내 감염 확산이 빠르기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등 감염 예방활동과 확진자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응 추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간의 방역 경험을 토대로 확진자 발생 방지와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세영이었습니다.